시편 23편 800 제가 가진 성경은 818쪽입니다. 구약 앞쪽에 여자 렘넌트와 선생님부터 한 절씩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주십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그 이번 세계 선교 대회가 주제가 237 나라 앞에 서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에 237 나라 앞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237 나라 앞에 서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은 앞으로 237 나라 앞에 당당히 설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는 뭐 하는 선교사요?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지난주는 무슨 선교사였죠? 뭐 하는 선교사 지난주는요? 따라합니다. 당당한 렘넌트 선교사. 따라합니다. 당당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당당한 렘넌트 선교사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이번 주는 뭐라고요? 237 나라 앞에 서는 뭐 하는 선교사요? 흔들리지 않는 선교사. 그래서 오늘 이 제목만 붙잡으시면 다 잡은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짧게 보고요. 미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강단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봤는데요. 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당시에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때의 다윗의 상황은요, 도망자의 상황이었어요. 무슨 자의 상황이었다고요? 도망자.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이러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누가 죽이러 왔느냐? 누가 죽이러 왔을까요? 시편 23편에 다윗을 죽이러 왔던 사람은요, 누구였나?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엄청난 상황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도망자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눈으로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읽는데 불안한 마음이 느껴지나요? 두렵고 무섭고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상이 되나요? 그런 상황 전혀 연상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 뭐죠? 237 나라 앞에서는 뭐하는 렘넌트?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선교사. 어떠한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시대의 흐름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선교사 지도자로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윗의 청년 시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를 볼게요. 다윗의 청년 시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엄청 시기합니다. 시기 질투. 그리고 이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위기 앞에 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을 읽어보면 그 사울 왕의 상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는 죽이려고 하는, 우리 지금 상황과 같으면 예배도 모여서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위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은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기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함치는 저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뭐 하는 중이냐면 그 사람이 따라갑니다. 발악하는 것이다. 따라갑니다. 발악하는 것이다. 나에게 소리 지르고 무섭게 하는 그 사람은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상사가요 밑에 있는 직원에게 이상한 소리, 무서운 소리, 우리 엠너트들 단어로 하면 갈굽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적 문제. 그래서 악신 들린 사울 왕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시기, 질투, 위기 앞에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 죽음은요, 다윗이 겪었던 이 죽음은 다윗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보고 무슨 길이라 하죠? 따라합니다. 언약의 여정.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일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언약의 여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못된 미친 사울 왕을 내 옆에 두셨을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237 나라 앞에 서기 위해서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가면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사님 몇 주 동안 계속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싫어하는 친구, 또는 무서운 친구, 여러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나를 지금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친구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는 성숙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요 지금 죽이려고 오만 방법을 다 씁니다. 자객을 보내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요? 너무 어렵다. 학교에 갔는데 나는 친구 관계가 어려워요. 나는 혹은 부모님이 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혹은 나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 렘넌트들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렵구나, 그만해야겠다, 저 친구랑 안 놀아야겠다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237 나라 앞에서 성장시키는 과정이구나, 그 사실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시편 23편은요,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하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떠한 순간에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모여서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면 경찰 와서 잡아가요.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큰 소리로 예배하면 그날 경찰들이 우르르 와서 선교사님을 잡아가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 가지만 잠깐 얘기하고 전사님 마칠게요. 오늘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선교사라고 했는데요,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항상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보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 죄하고 나하고 관계없어요. 이 죄는 거짓말하고 괴롭히고 그런 죄가 아니라 무슨 죄죠? 하나님 떠난 맞아요. 원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죠. 그리고 누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이유 없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대의 문제 앞에도 흔들릴 이유 없다. 전사님, 지금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엄마, 아빠 문제가 있어요. 뭐 혹은 학교에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태양아부에서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사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태양아부에서 전사님 그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 태양아부에서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 사실을 꼭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주간이에요. 전사님 왜 중요한지 3번에 가서 얘기할 텐데 예배에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도 실천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따라합니다. 서밋 타임. 지금 우리 렘넌트들 흔들리지 말고요. 매주 매일 순간순간 흔들리지 말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복음을 막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못하게 막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 렘넌트들 따라합니다. 매일 매주 순간순간 이게 키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돼요. 어떠한 문제와도 괜찮아요. 순간순간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따라합니다. Today's world. 자, 따라합니다. Today's world. 오늘의 말씀입니다. 따라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Today's world. 오늘의 말씀인데요. 우리 렘넌트들 질문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다 따라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오늘 말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선교사. 맞죠? 오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선교사. 두 번째 따라합니다. Today's prayer. 따라합니다. Today's prayer. 우리 초등부 영어를 너무 잘해요. 자, 오늘의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오늘의 기도.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선교사. 그러면 오늘의 기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오늘 기도예요.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Today's evangelism. 자, 다시 Today's evangelism. 자, 오늘의 전도예요. 오늘의 전도인데요. 자, 오늘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선교사. 그럼 오늘 기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선교사로. 오늘 연극 연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연극 연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러면 오늘의 전도 뭡니까?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연극 연습을 한다. 그러면 오늘 연극팀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연극팀과 이 연극을 어디서 하죠? HIC에서 해요. 그러면 이 연극팀에서 HIC를 놓고 기도하는 게 오늘의 전도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매일 매주 매 순간순간 실천합니다. 알겠죠? 세 번째. 자, 전사님이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봅시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조용히 말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도 제목. 따라합니다. 기도 제목. 그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은 24시간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하냐?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하지만은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어떤 집회가 있느냐 따라서 모든 방향과 흐름들이 따라가게 돼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니다. 세계 선교 대회. 세계 선교 대회는 항상 매년 2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지금 열리게 돼요.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대회를 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만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어느 나라를 놓고 기도하죠? 자, 미국입니다. 미국에 선교사님 성함 많아요. 혹시 아는 렘넌트 누군가요? 맞아요. 세은이. 안영수 선교사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안영수 선교사님. 안영수 선교사님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자가 격리를 마치시고 대구에 도착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들어오기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미국에는 하루에도 뭐 60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대구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오늘만큼이라도 계속해서 안영수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할 건데요. 전사님이 올리겠습니다. 선교사님
기도 제목과 그 내용들을 계속 올릴 건데요. 그때마다 우리 렘넌트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수요일 날은 선교사 합숙으로 들어가시고 목요일 금요일은 세계 선교사 대회로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언약을 붙잡고 안영수 선교사님을 두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곧 다가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렘넌트 대회 가기 전에 미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인데 혹시 나는 신청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등록했다. 잘 모르죠. 가든 안 가든 우리 렘넌트들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전 세계 모이는 렘넌트들과 또 말씀 증거해 주시는 유강수 목사님과 이 대회 자체를 놓고 기도해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이번 주 관심은 세계 선교 대회 있고요. 세계 렘넌트 대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 렘넌트 대회. 그거를 따라합니다. HRC가 있는데 이게 8월 29일부터 토요일하고 주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에 연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극팀으로 우리 렘넌트들 무대에 서서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유년부와 초등부가 함께 작품을 만듭니다. 이것도 응답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HRC 그 모임 연극팀 모임이 2부 예배 마치고 초등부실에서 모여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1시에 연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전사님이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죠. HRC 때 우리 초등부 뭐 한다고요? 연극을 해요. 렘넌트들의 작품입니다. 이 응답의 기회를 꼭 내 것으로 붙잡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결론 따라합니다. Keep in mind. 다시 Keep in mind. Keep in mind 무슨 뜻인지 아세요? Keep in mind 하면 마음에 간직하는 거고 또 명심하는 거예요. 명심해라 할 때 Keep in mind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Keep in mind. 아, 너무 잘합니다. 우리 랩너들 명심을 해야 되는데 뭐를 명심을 해야 되냐? 이번 주에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이 그 아버지가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할 때도 킵이라는 단어를 써요. 좀 잘 들으세요. 언약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담아두면 미래에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요. 우리 오늘 선생님과 렘넌트들이 분반 공부 시간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의 포럼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냐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리고 누구냐? 교회 선생님들 마음에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의 기도 속에,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 목사님의 기도 속에, 중직자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는 반드시 성공해요. 근데 선생님한테, 반선생님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 우리 초등부 반선생님한테 인정받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먼저.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전도사님 마음에도 생각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전도사님은 마지막 1분만 얘기하고 마치면요,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럼 목사님께서 항상 해외 집회를 가시거나 한국에 훈련받으러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문자라도. 그리고 전사님 저번에 얘기했죠, 대만의 선교사님 성함이 뭐죠? 고봉섭 선교사님. 따라합니다. 고봉섭 선교사님. 이번 주에는 세계 선교 기간에 계속 기도하는데요, 그 전사님이 중학교 때 미국 가기 전에 고봉섭 선교사님께 편지를 썼었어요. 그 작은 종이에다가. 근데 전사님이 20살이 되고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께서 성경책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책 이렇게 펴면 제일 앞에 주기도문 있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여기에 제 기도 제목을 항상 꽂아놓고 매일 기도하셨대요. 새벽 기도 시간에. 뭐죠? 선교사님의 마음에 있는 렘넌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반선생님께 인정받으시고요, 또 부모님께, 또 목사님께, 전도사님 마음에 있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막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선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은 성장하는 기회로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잡게 하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슴에, 부모님들 가슴에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이, 후대에 대한 언약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HR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극팀, 찬양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선교사의 귀중한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